자, 그럼 두 번째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확인하시죠. 안녕하세요.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대주 피오레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평택으로 회사를 옮기게 되어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매도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라는 문자 남겨주셨거든요. 자, 이번에는 용인 아파트입니다.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전제 조건이 있죠. 일단은 뭐 평택으로 이전을 좀 회사가 좀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 이전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론 만약에 뭐 평택으로 미리 이사를 간다고 하면 출퇴근이 좀 용이하신지 그걸 좀 전제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그런 걸 무시하고 지역적인 부분을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용인 대주 피오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그냥 환경 친화적인 그런 뭐 아파트 단지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환경적인 부분이 지금 이쪽 라인들 보면요. 자, 이 쾌적한 환경들이라고 보겠죠? 일단은 뭐 거주나 그런 것들 쾌적한 환경들이 볼수 있는데, 다만 차량으로 이동하는 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뭐 기흥시 통해서 빠르게 좀 다른 지역으로 뭐 이동하는 용이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자, 이 가격 상승률에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기가 특별한 뭐 굵직한 호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뭐 개발 행위를 이쪽부터 보면 산이 있죠. 지금 보라산이 있는데 이런 이 지역이 개발 행위를 할수 있는 곳들이 없다 보니까 이거 또 여기가 좀 보다시피 지금 상당히 좀 언덕이나 좀 약간 높은 고지다 보니까 이쪽을 뭐 개발 행위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개발 행위 하지 않을 것 같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기가 가격적인 상승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요소가 현재는 없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택 쪽으로 일단은 뭐 평택 어디로 가시는지 또 중요하겠죠. 평택이 이게 뭐 가치 있는 그런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 쪽으로 이사 가신다면 과감하게 이사 가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일단 좀 지켜보겠다 하면 어느 정도 좀 전략적으로 가시면 좋긴 할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호갱룰 한번 볼게요. 호갱룰을 보면요. 이 공세동 이 대주 피오레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부분은 지금 54평이에요. 54평 대형 평수 기준으로 했을 때 5억 8천입니다. 자, 58평의 용인의 대형 평수 5억 8천인데, 자, 인근 볼게요. 자, 인근 보면요. 5억 8천이고, 자, 이 1단지 같은 경우에 보면요. 48평이 5억 천이죠. 그 다음에 이 70평, 대형 평수들이 좀 상당히 공세동 기준으로 좀 하고 있는데, 자, 이 위로 살짝 가볼게요. 이 상가리나 이쪽 가보면, 자, 볼게요. 30평대가 5억대입니다. 아까는 50평대가 5억대였죠. 30평대 5억이고, 자, 이 수인 분당선 라인 보니까 당연히 가격적인 부분이 차이가 있죠. 자, 그리고 좀더 가볼게요. 자, 가서 이제 자, 위로 더 가볼게요. 자, 위로 가보면, 아까 50평대를 기준을 잡았을 때, 뭐, 역에서 뭐, 어느 정도 가까운 기준, 포스 홈타운 2단지 같은 경우는 58평대가 9억대죠. 자, 이게 어떤 걸 말하냐면, 용인이라는 지역이, 우리가 용인이라는 지역이 상당히 크죠? 상당히 크고, 제가 뭐, 이거 한번 상담한 것 같은데, 자, 이 신분당선 라인이 상당히 좀 인기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죽전 같은 경우도, 뭐, 어쩌면 저는 뭐, 개인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거의 준분당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죽전 같은 것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데, 자, 환경적인 부분이나 뭐 친환경적이고 그도 어찌됐든 뭐 교통망이 좋다고 하는 지역들은 이 지역이 아니고 뭐 동백지구나 아니면 이쪽에 뭐 보면 뭐 밑으로 가가지고 아래쪽으로 간다 하면 상당히 더이 둔전까지 넘어가지 않더라도 이쪽 라인 시청 라인 쪽이나 아래 뭐 이쪽 뭐 청인구청 있는 이쪽 라인만 해도 상당히 쾌적하고 좋은 지역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 지역은 제가 볼 때는 은퇴하신 분들이 편하게 살기 좋고, 그 다음에 뭐 쾌적하게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또 어느 정도 경부고속도로 타면서 서울 진입이나 아니면 뭐 우리가 판교 같은 진입을 하기에 용이한 지역 거주하신 분들이 좋긴 하지만 아마 연령대가 만약에 좀 젊으신 분이라고 하시면 저는 만약에 평택 이전이 아니더라도 좀 과감하게 옮기는 전략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뭐 제가 뭐 아예 뭐 남산에 이쪽 뭐 비싼 지역을 가시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인구 유동 특히 이 20대 30대 특히 아까 3, 40대죠. 3, 40대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계속적으로 매매 거래량도 많고 가격 상승을 끌어올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 대형 박스도 제가 거주하시는 분들 물론 30대 거주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는 뭐 40대 거주하시는 분도 있기야 하겠지만
연령대 제가 대형 평수도 봤을 때는 보통 한 60대 이상의 좀 은퇴하신 분들 70대 뭐 과거에도 뭐 공무원 은퇴하신 분들 많이 용인 거주하셨단 말도 있는데 자 이런 분들이 거주하신 분들이 뭐 이사를 뭐 자주 하고 집을 뭐 싸게 내놓고 집을 비싸게 팔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르면 그냥 오르는 대로 아 그냥 올랐나 보다 떨어졌을 때는 아 약간 좀 떨어졌나 거주하신 분들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지 않은 지역을 피해서 차라리 거래량이 많고 좀 더 좀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가격 상승률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옮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평택으로 넘어간 다음에 제가 어쨌든 지금 뭐 어떤 쪽으로 이동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기흥 쪽이라면 이쪽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라인이라고 하면 뭐 1라인부터 8라인까지 뭐 삼성전자 있겠죠. 뭐 평택 뭐 협력사라고 하면 뭐 고덕 일대 들어간다면 고덕 일대나 또는 뭐 옆에 송탄 일대나 또는 뭐 그쪽 뭐 이쪽 라인에 또 서정동이나 그쪽 라인에 뭐 어느 정도 좀 괜찮은 소액으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략으로 가시거나 또는 어느 정도 아파트 안정적인 아파트로 해서 좀 5년 정도 거주를 하시면서 갈아타기 전략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어느 쪽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쪽까지 뭐 또 문자 주시면 추가적으로 상담까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